지난주에 경상남도 남해시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할 약초가 남해안에서만 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만 주로 서식하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우신 약초를 다음에 남해안 관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염 또는 위궤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 약초를 가지고 약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가 다녀온 남해시, 여기가 창선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장의 풍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마을에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죠. 보통 주민들이 사는 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에는 펜션 같지가 않지만 주변에 상당히 펜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어부들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부들도 나와서 고기를 잡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 나무예요. 이 나무 크기를 보시면 한 10m까지도 자란다고 하거든요. 해안가에서만 볼수 있는 나무이고요. 남부 지방으로 가면 남부 해안가에 굉장히 많이 흔하게 비교적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나뭇잎의 모양을 좀 크게 볼까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눈에 익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동나무 잎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야동나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예덕나무거든요. 예덕나무. 그런데 잎의 모양이 오동나무하고 비슷해서 야동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나무 전체 모습 크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면 이 예덕나무에 열매가 지금 많이 맺혀 있죠. 이 나무도 생소하실 텐데 열매까지 보여드리니까 좀더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초를 공부하는 게 어디를 가서 또 볼지 모르니까 한 번쯤은 눈에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본 것과 안본 거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봐두면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씨앗이, 까만 씨앗이 이제 막 벌어지면서, 열매가 벌어지면서 막 튀어나오죠, 스스로. 이렇게 작은 씨앗이 10m가 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씨앗을 하나 열매를 좀 따볼게요. 자, 열매를 따서, 검은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씨앗은 약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덕나무에서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무 껍질입니다. 숲이 나무 껍질. 지금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 나무가 꺾여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꺾여 있는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해안가고 이 나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운기나 이런 것들, 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나무가 꺾여 있어요. 약으로 사용하려고 꺾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껍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못된 사람이 이렇게 꺾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덕나무에서는 나무 껍질을 약으로 사용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껍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잎도 약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잎이나 껍질에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예덕나무 껍질을 약으로 어떻게 분류를 해놓고 있냐면, 방향화습약이라고 돼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향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화습, 습기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화습약은 대부분 그래서 소화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향기 있는 약초들이 대부분 위장의 움직임을 잘 주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킵니다. 일본에서는 이 예덕나무 잎을
밥을 할때 이렇게 넣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향기가 밥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굉장히 향도 좋고 또 소화를 촉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도 촉진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덕나무 이 껍질, 이 껍질을 약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2015년 정도 이 청기누설에서 이 예덕나무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보다는 얼굴은 젊지만 헤어스타일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자, 이 예덕나무 나무 껍질은 성분으로 봤을 때는 베르게닌. 이 베르게닌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덕나무는 위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또이 예덕나무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약간 지혈제 성분으로 보시면 되고, 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렴제입니다. 조직을 수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덕나무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한 그런 나무입니다.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예. 한 번에 5에서 10g 정도. 많은 공부 됐기를 바라고요. 예덕나무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안가 지방, 남부 해안가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 이게 예덕나무였구나. 그러니까 보기는 봤어도 이름도 모르고 또 이게 정말 약으로 쓰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덕나무는 일본에서 약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화제로 많이 쓸수 있고요.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 그거는 잎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어요.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이제 위염, 위궤양으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물론 그 약의 효과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겠지만,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약을 끊고 약초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예덕나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저는 건강 상담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는 어디가 좀 아파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좀 주시고요. 약재를 구매하시겠다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덕나무 달여서 드신다는 것,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린 것으로 5에서 10g 정도 1회 복용량입니다. 달여서 드신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탄닌 성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서, 탄닌 성분은 감에도 있잖아요. 떫은 감에도. 이게 많이 먹으면 변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먹어보고 먹다가 변비기가 생긴다 하면은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시고 간간이 이렇게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예덕나무도 여러분께 큰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